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계약법을 강의하게 된 한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제 가볍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보험계약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이제 저는 변호사이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로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이제 담당하는 사건들의 한95% 정도가 이제 보험과 관련된 사건들이고, 거의 100% 정도 피보험자 편에서 보험사와 보험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용 중에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누가 들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보험회사 내부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손해사정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생들이시거나 혹은 이제 전혀 이쪽에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아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보험계약법이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거죠, 법. 법은, 우리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법이라는 거는, 잠시만요. 법이죠, 법. 법은 어디서 만드냐면, 이제 국회에서 만듭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모든 내용을 다 정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 규정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라는 하위 법령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정하라라고 한 거죠. 요것은 이제 행정부나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있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또 정한 것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법령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떤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내용을 어긋나선 안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한계로 해서 이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규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데, 저희가 보험계약법이지 않습니까? 보험계약법. 근데 보험계약법이란 법은 사실 없고, 우리가 상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그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것은 뭐 형법.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 그러니까 개인들 간에 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상속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둔 것이 이제 민법이죠. 민법. 그럼 상법은 뭐냐면 이 상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인이 상거래를 하는데 어떤 이제 권리의 발생과 그리고 변경과 소멸 이런 내용들을 정해둔 것입니다.
이 상법에 보면 보험편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편. 사실 보험계약법은 이 상법 안에 있는 보험편에 대한 내용을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법령을 검색을 하면 내용을 볼수 있는데, 이제 상법을 검색해 보면 이제 이런 법이 나오죠. 법이 나오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상법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큰 대목차, 총칙이 하나 있고, 상법이 뭔지, 그 다음에 상행위는 뭔지, 그리고 회사도 상인이죠.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합자회사는 다 상인이죠. 그 회사, 요 안에 4편에 보험편이 있습니다. 우리 보험계약법은 이 보험편 안에 있는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편 안에 보면, 자, 다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통칙, 그리고 손해보험, 인보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상법에 따르면 보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손해보험과 인보험. 우리는 이제 그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뭐 질병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 디테일하게 이제 그 강론적인 것들이고,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은 간단하게 나중에 다 하나하나 하겠지만, 이 손해보험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산상에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인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생긴 보험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나중에 차근차근히 배우겠지만, 이 안에 뭐 이제 화재보험이나 뭐 해상보험, 뭐 운송보험, 뭐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보험 안에는 이제 질병보험 있고요, 뭐 상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일단 지금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순서가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배울 건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보험편 안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이 통칙은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이제 함께 적용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배운 다음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험 계약법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험과 관련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규율하고 조정할 것인지를 정해 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자가 있죠. 그리고
그 상대방인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상법상에 이제 보험사라고 하는데 뭐 보험회사인 거죠. 이 사람하고 둘이 계약하는 겁니다. 둘이 계약을 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처음부터 둘 사이에 계약을 하는데 이제 천천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약이 되는지, 그리고 뭔가 계약을 잘못했을 때 이게 무효가 되거나 혹은 계약을 취소해야 되거나 혹은 중간에 어떤 상대방 중에 일방이 잘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이제 그 집을 살 때도 보면 뭐 잔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집 땅을 샀는데 그땅 안에 땅바그땅 속에 쓰레기가 뭐 몇천 톤 매립돼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사기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계약을 취소해야겠죠. 혹은 이제 물건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데 거래처에게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정기적으로 주고 있다가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계약을 이제 해지해야겠죠. 동일하게 보험 계약도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취소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일단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계약 자체가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특이하게 이제 보험 계약은 또 부활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요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이 보험 계약은 특이하게 계약자하고 보험자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관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다른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계약자 밑에 이제 피보험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다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피보험자는 아까 우리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이 어떤 이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단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자가 내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르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보험에서는 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피보험자에게 무슨 질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인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피보험자랑도 다를 수 있고 계약자랑도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정해야겠죠. 계약자하고 보험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 보험금을 줄지 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는 부동산 계약서 몇장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 계약은 계약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이미 보험회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보험계약자들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계약의 내용이 될 어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 보험에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약관이라는 걸 줘요, 원래. 운전하시는 분들도 약관이라는 거를 원래는 다 받습니다. 메일로 오거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약관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이제 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관을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 약관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리고 둘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약관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내용 중에 일부 내용들은 둘 사이에 맺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 약관이 아까 우리가 봤던 상법의 내용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 약관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관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보면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 내가 집을 살 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만나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죠. 뭐이 집이 뭐 언제 지어졌고 뭐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약자와 보험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계약자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이걸 미리 정해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수히 많은 계약자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 수가 없어요. 뭐이 사람이 어디가 원래 아팠는지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하나하나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 쪽에다가 상법이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라고 해서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는 보험회사에게 미리 알려줘라 라고 하는 고지 의무를 정해두고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뭔가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게 알려줘라 라고 해서 통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약관의 내용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약자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다 약관을 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자에게 이 약관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계약자 측에게다가 미리 알려줘라, 설명을 해줘라라고 하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수익자, 피보험자 말하면서 넘어갔는데,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자는 뭘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 측에서는 그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거를 손해를 방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고요.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자와 이 보험자 사이에 여러 가지 의무와 그리고 이제 권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서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가 배우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 내용의 다예요. 그리고 이제 통칙에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각식으로 넘어가서 아까 손해보험의 세부적인 종류들, 그리고 인보험의 세부적인 종류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배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인데, 뭘 공부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론적인 내용들이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손해사정사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수준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보험계약법이 되게 원론적이지만
이 기초 아래에서 이 보험계약법이 가지고 있는 원리나 개념 안에서 구체적인 약관들이 발생하고, 뭐, 보험회사의 주장이나 혹은 그 반대되는 주장들도 거기에 토대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보험회사와 다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보험계약법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되게 단편적으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험과 관계없이도 나중에 일을 하시게 될 때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이 계약법적인 개념이 조금 있으시면 일을 하실 때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수험에는,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수험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기초로 공부하시되 이 상법에 예를 들어서 통칙으로 가봅니다. 이 보험 편에 보면은 조문이 있어요. 조문이. 보면 638조부터 여기 보면 인보험 마지막 질병보험에 739조까지 이제 법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최근 몇년 동안 이 법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이 상법전을 펴두고 조문의 내용을 조금만 보고 이해하고 외우고 있다고 하면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은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그 수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법 조항 중에 문구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보험계약의 성립에 보면 이 보험회사에게 납부 통지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조문 내용 중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30일 내에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외워 두셔야 합니다. 조문들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조문을 물어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를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이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판결문은 사실은 법에 이런 내용이 법조문에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조문만 읽어서는 실제 사실관계, 그러니까 발생한 현상에 바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피보험자나 보험회사가 서로 혹은 보험사가 보험사끼리 서로 이제 소송을 해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죠. 그 판결이 그 판결문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건 쓰죠. 그냥 말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 법원, 그다음에 항소심 2심 법원, 그다음에 3심 대법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가 공부할 그 판결문들은 대부분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사실관계에 적용했을 때 그거를 법원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실 그 판단들이 결국에는 보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면 보험회사가 그걸 그대로 다시 자기네들 약관이나 아니면 이제 업무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 조문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 내용을 공부하면 사실 끝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매년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많고, 사실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만 다풀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만 해도 합격을 하는데 보험계약법을 이제 뭐 패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뭐 이제 해상보험 중에도 조금 이제 디테일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몇개 이제
내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자세하게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도 사실 그 해당 케이스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선택지 중에 두세 개 정도는 또 본인이 알고 있던 기본 이론이 있으면은 소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이제 그 유명한 판결들은 대부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조문들은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워두시면 되고, 이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낯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만든 거고, 읽어보면, 찬찬히 읽어보면 크게 이해 못할 부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계약법, 우리 상법, 이제 교과서들 있죠.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 조문들을 해석해 둔 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저희 교재도 이 상법의 이제 법 조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적어 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차분히 이제 법 조문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판결 판례들 저랑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